이용식 딸 이수민, 원혁 부부의 감동적인 임신 소식. 지난 4월, 개그맨 이용식의 딸 이수민과 뮤지컬 배우 겸 가수 원혁 부부는 많은 이들의 우려와 반대를 뚫고 결혼식을 올렸다. 이제 결혼 5개월 만에 그들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16일, 이수민과 원혁 부부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그들의 행복한 소식에 감동을 금치 못했다. TV 크루선의 조선의 사랑꾼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 이 소식은 원혁과 이수민 부부가 최근 방송된 성공기 영상에서 눈물의 순간을 맞이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수민과 원혁 부부는 방송에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특히 원혁은 크게 울며 감정이 북받친 모습을 보였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고 이수민의 아버지인 이용식도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드러냈다. 이수민의 어머니 김혜선 씨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이용식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감정이 격해진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 프로그램은 왜 이렇게 눈물나게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하며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감정이 북받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결혼 전 이수민과 원혁 부부는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수민은 아버지인 이용식과 원혁 간의 만남을 주선하며 원혁은 미스터트롯 2분의 출전에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이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이용식은 딸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고 원혁은 새로이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결혼 후 이수민과 원혁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나면서도 이세 계획을 논의했다. 이수민은 우리만의 신혼보다는 최대한 빨리 아기를 갖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계획을 밝혔다. 원혁 역시 딸이 너무 갖고 싶다고 속마음을 전했다. 이들은 결혼 후 본격적으로 이세 준비에 돌입했고 산전검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수민은 실제 나이보다 더 젊은 난소 나이를 기록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원혁도 정액검사에서 정상적인 결과를 받아들었다. 이수민과 원혁 부부는 결혼 5개월 만에 임신에 성공, 예비 부모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들의 행복한 소식은 오는 23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는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동의 눈물, 이수민과 원혁, 결혼 5개월 만에 예비 부모가 되다. 지난 16일, 개그맨 이용식의 딸 이수민과 뮤지컬 배우 겸 가수 원혁 부부가 결혼 5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전했다. 이 감동적인 뉴스는 TV 크루선의 인기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이들 부부는 방송을 통해 인밍아웃을 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에서는 이수민과 원혁이 눈물을 흘리며 깊은 감동을 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원혁은 감정이 북받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대성통곡했으며 이수민의 아버지인 이용식도 눈물을 흘리며 이들의 행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용식의 눈물, 가족의 감동, 이수민과 원혁의 기쁜 소식, 조선의 사랑꾼 방송에서 이수민과 원혁 부부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다. 이수민과 원혁은 방송에서 감정이 격해진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원혁은 눈물을 흘리며 감정이 북받쳤다. 이용식은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울먹이며 이 프로그램은 왜 이렇게 눈물나게 만드는 거야 라고 말했다. 이용식의 아내 김혜선 씨 역시 놀라움과 기쁨의 감정이 북받쳤고 이들 가족의 감동적인 순간이 방송을 통해 전해졌다. 결혼과 임신의 기적, 이수민과 원혁의 사랑 이야기. 이수민과 원혁은 지난 4월 결혼식을 올리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이들의 결혼은 이용식의 오랜 반대를 뚫고 이루어진 결실이었다. 이수민은 방송 출연 당시 다이어트로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과 함께 결혼 소식을 전했고 원혁은 미스터트롯 2분 출전을 통해 이수민과의 사랑을 공개하며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의 결혼은 많은 이들의 응원과 축복 속에 이루어졌으며
이제 5개월 만에 예비 부모가 되었다. 신혼의 여행과 임신 준비. 이수민과 원혁의 새로운 시작. 이수민과 원혁은 결혼 후 신혼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이세 계획을 논의했다. 이수민은 우리 둘만의 신혼을 보내기보다 아기를 최대한 빨리 갖자는 생각이라고 밝히며 원혁은 딸이 너무 갖고 싶다고 속마음을 전했다. 이후 이들은 본격적으로 이세 준비에 나섰으며 산정검사를 통해 좋은 결과를 받았다. 이수민의 난소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원혁은 정액 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다. 임신 소식의 방송 공개. 이수민과 원혁의 감동적인 순간. 이수민과 원혁의 임신 소식은 오는 23일 오후 10시에 방송될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자세히 공개된다. 이들 부부의 행복한 순간과 가족들의 감동적인 반응이 방송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결혼 5개월 만에 예비 부모가 된 이수민과 원혁 부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민과 원혁, 감동의 순간을 맞이하다. 최근 TV 호수원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개그맨 이용식의 딸 이수민과 뮤지컬 배우 겸 가수 원혁이 결혼 5개월 만에 예비 부모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은 16일 방송에서 처음 공개되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방송에서 이수민과 원혁은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나누었고 특히 원혁은 감정이 북받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다. 이수민의 아버지인 이용식 역시 눈물 속의 딸의 행복한 소식을 축하하며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했다. 4월에 결혼식을 올린 이수민과 원혁은 결혼 전 이용식의 반대를 뚫고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이들의 결혼은 많은 이들의 응원과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신혼여행을 떠나면서도 이세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후 이들은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에 나섰고 산정검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수민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은 난소 나이를 기록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원영 역시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와 기쁨을 더했다. 오는 23일 오후 10시 방송돼 조선의 사랑꾼에서 이수민과 원혁의 임신 소식이 자세히 공개될 예정이다. 이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기쁨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민과 원혁, 5개월 만에 예비 부모로서의 새로운 시작. 이수민과 원혁 부부가 결혼 5개월 만에 예비 부모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개그맨 이용식의 딸 이수민과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 원혁은 결혼 전 긴 시간 동안의 반대와 어려움을 극복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난 4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새로운 인생을 함께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그들의 사랑이 또 다른 결실을 맺었다. 이수민과 원혁의 임신 소식은 16일 TV 호선의 인기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두 사람은 임신 소식을 전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특히 원혁은 감정이 북받쳐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큰 울음을 터뜨렸고 이수민의 아버지인 이용식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딸의 행복한 순간을 축하했다. 이용식은 눈물이 그치지 않아 이 프로그램은 왜 이렇게 눈물나게 만드는 거야 라며 감정이 북받쳐 말하기도 했다. 결혼 전 이수민과 원혁은 이용식의 반대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했고 결국 결혼 승낙을 얻어냈다. 결혼 후 신혼여행 중에 이세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들은 임신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산정검사 결과 이수민은 실제 나이보다 젊은 난소 나이를 기록하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원혁의 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 이수민과 원혁의 임신 소식은 오는 23일 오후 10시에 방송될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